오늘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다섯 명 전문가 모두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포스코 퓨처엠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환 부장 에코프로비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AI 관련주에 관심 가지고 있고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한화솔루션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반도체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어제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글로벌 증시가 썸머랠리를 앞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7일이죠. 지난 7일은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호주에 이어서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뭐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가 깜짝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번에 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전주에 발견된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 저는 미국의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이 기술주 위주로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오히려 최근에 눌림 조정은 더 강한 상승을 하기 위한 조정일 것이다 말씀드리면서요. 한국에서는 세 가지가. 2차 전지 섹터 그중에서도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 그리고 또한 네온시티죠. 네온시티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현대, 인프라코, 일렉트릭 같은 네온 관련, 이제 종전 관련 종목들하고 또한 이제 반도체 장비주죠. 반도체 장비주. 이 시간 때도 말씀드렸던 하나마이크론 같은 인수 가능성이 높은 장비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또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나쁘지만 글로벌 증시의 기술주가 올라가면요. 실적은 선반영됐고 오히려 향후 실적이 좋아질 것을 향해서 주가가 올라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것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순환매를 통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 좀 조언을 드리면서요.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가 좋은데도 요즘에는 이렇게 분위기가 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간다 이렇게 좀 조언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자, 네. 일단 다시 긴축의 공포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전략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호주라든가 캐나다 추가 금리 인상돼서 우려가 좀 있었는데 패드는 이번에는 좀 스킵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그 우려는 한 16일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충분히 시장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S&P 500 지수가 이제 드디어 상승 강세장으로 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시장은 올해는 좀 계속 강세장이라고 좀 의견 계속 드리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가 선물 없이 동시 만기된 부담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기관 중에 상위 종목 위주로 좀 매도를 해서 좀 시장 지수 자체는 눌렸지만은 올라갈 종목들은 또 올라갔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는 이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하로 장중에 떨어졌었다는 것이고요. 오늘은 다시 1,300원 밑으로 떨어질 건데 1,300원 이상에서는 외국인들이 환율에 베팅하는 자금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는데 그저께 장중 1,300원을 이탈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이차전지 간의 롱쇼 펀드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환율을 베팅하는 외국인 세력도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1,300원 이하에서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사지 않더라.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것들이 이어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LG화학을 포함한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이차전지와 배터리 종목들의 양간의 매수 매도가 바뀌는지 변화가 생기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의 매도가 나오면서 이차전지 쪽으로 매수가 부는지에 대한 외국인 수급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에코프로가 8월 달에 MSCI 편입이 강력하게 유력하거든요. 이게 이제 5월 달에 불발됐지만은 8월 때는 특별한 이유 없이는 그냥 거의 유력한데 이렇게 되면은 인덱스 펀드 자금 들어올 것이고요. 그러면 6월 달에는 상당히 지금 그 코스닥이 강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에코프로가 공매도 잔고 1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대차 거래 잔고도 2조 9천억이 넘고요. 대차 이대율이 20%에 달한다는 설도 있고 대차 거래 가능 주식 수가 전체 유통 주식의 8%밖에 안 된다는 것 봤을 때는 더 이상 매도할 물량이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에코프로가 F
FTSE ET50과 ET100에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편입일은 6월 16일이고 여기서 자금이 최소한 3천에서 4천억 원 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지금 하방에 대한 수급 탄탄이 있고 지금 에코프로그룹주에 대한 기관들 매수가 계속 꾸준히 이어지는 것도 이 수급에 대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종목 중에서의 대장주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수익률 제고에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움직임과 관련하는 환율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승부 사장님. 네, 자, 저는 이 시간대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처음 벌써 1년 6개월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 비월이라는 종목인데 뭐 신고가를 계속하고 있고 뭐 100% 이상 상승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오르는 종목들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자, 이 시간을 지켜보신 분들은 현대 인프라코,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주식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서도 뭐 하나마이크로 뭐 이런 기업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대체적으로 모든 종목이 신고가를 가고 있다 말씀드리면서요. 2차 전지에서는 저는 뭐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도 뭐 말씀드릴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97% 이상의 92% 이상의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음극재 시장에서 유일하게 탈 중국권 기업이다. 실적이 2분기 이후 더 좋아진다라는 점을 본다면요.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이제 돌파를 앞두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중식 시장이 지금 수익이 상당히 좋은 시기고 수익을 내야 될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대다수의 종목은 잘 못 가고 있죠. 그런 저의 또 오픈 채팅방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 퓨처엠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네, 에코프로 BM 말씀드리겠고요. 뭐 2차 단지 쪽 대장주는 에코프로 BM이니까 여기 말씀드리는데 현재 양극재가 이제 공급 부족에 된 상황이고 2025년부터는 이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그 전기차 대량 생산 시대가 되고 있고 대부분의 완성차 기업들이 2025년부터 신차들 대거 쏟아내기 때문에 양극재 공급이 더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고요. 에코프로 BM이 2027년도 기준으로 캐파가 이제 71만 톤인데 이게 그 하이닐켈급만 지금 71만 톤이고요. LFP 배터리가 올해부터 이제 그 양산에 좀 들어가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LFP 배터리에 들어간 양극재를 공장을 지금 건설 중인데 이것과 또 이제 그 하이만강 같은 경우도 그 70만 톤 캐파 전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걸 다 빼더라도 70만 톤에 대해서 보통 톤당 그냥 5천만 원 정도 잡아도 매출이 35조 5천억이 나오고요. 2025년부터는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평균이 에코프로 BM이 최근 3년 평균 7%대니까 7%보다 조금 더 해서 8% 정도 주게 되면은 2027년도 영업이익이 2조 8,400억 정도 불린다고 하면은 여기에 작년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그 영업이익 배수 POR이 상단 15만 원이 증권사 컨센서스 대비해서 40배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5배씩 매년 하이렌을 한다 그러면은 올해 35배, 내년에 30배 잡으면 2026년과 27년도를 20배 정도 잡을 수 있는데 이걸 같이 잡는 이유가 70만 톤 캐포가 한 해 더 당겨줄 수 있다는 걸 전망까지 있기 때문에 2026년도와 27년도를 동일하게 20배 정도 잡게 되면은 적정 시가총액이 56조 8천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주가로서도 한 56만 원 정도 가능하다고 보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잡은 거거든요. 할인율도 높이고 양극재 단가도 5천만 원으로 더 작게 잡은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삼성 SDI 납품한 단가가 6,500만 원이라는 비해서는 상당히 낮게 잡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외에 이제 저가형 양극재는 캐파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공격적으로 잡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시가 좀 뛰기 때문에 좀 밀렸을 때 장중 윗골이 갈렸을 때 매수 의견 드리겠고 목표가는 56만 원, 순조가 15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